도시견이기는 하지만 시골에 가서 그 친구들과 놀고 논에서 놀고 벌초도 같이 따라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뱀에 물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뱀이나 이제 벌이 산에 많은데요. 뱀에 물리게 될 경우 상당히 응급할 수 있어서 바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뱀에 물렸을 때는 어떤 뱀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경황이 이제 없으시겠지만 뱀을 보셨다면 사진을 찍거나 머리의 형태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사인 살모사의 경우는 머리가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데요. 이 살모사에 물렸을 경우 보통 출혈이나 용혈 일으키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모사에 물릴 경우 물린 부위에서부터 자주색, 검은색 등으로 피부가 점점 부어오르게 되는데요. 발끝이나 신체 말단에 물린다면 괜찮지만 어깨나 얼굴, 특히 코 부위에 물린다면 부종으로 인해 기도폐색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처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살모사의 경우 항독소 주사도 있긴 하여서 정확히 살모사가 맞다면 처치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독이나 항생제, 지혈제, 수액처치 등으로 입원해서 며칠간 경과를 잘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뱀에 물렸을 경우 뱀을 보지 못하시고 수풀에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뱀 교상의 특징은 이빨 자국이 두 군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뱀에 물린 거일 수가 있어서 동물병원에 내원해줘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벌에 물린 경우는 반대로 구멍이 한개 정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 군데 크게 붓는다면 벌에 물린 경우인데, 벌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시원한 찜질을 해주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소임의 경우도 알러지 반응 등과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내원해 주셔서 알러지라든가 소염 처치 같은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뱀에 물렸을 때는 병원에 오기 전까지 우리 주인이 할수 있는 응급 처치가 있을까요? 뱀에 물린 경우에도 상처 부분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피부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쪽 부분으로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싸고 이동해 주시면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환절기 날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환절기 건강관리법 어떻게 되나요? 환절기 때 병원에 이제 자주 내원하는 질환으로는 이제 기침과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간지러움증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주로 내원하게 됩니다. 환절기가 되면 온도와 습도가 바뀌게 돼서 적응하는 동안에는 감기 같은 부분이 오기 쉬운데요.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정 습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주시는 게 좋기는 하고, 노령견의 경우 면역력 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꼭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감기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날이 서늘하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피부 등도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철의 경우는 날이 더워서 감염병이 많아졌다면 가을철의 경우는 건조함으로부터 오는 아토피라든가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름보다는 목욕의 빈도를 조절하고 뿌리는 스프레이와 같은 보습제 같은 부분을 추가로 해주신다면 건조함으로 인한 간지러움증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추석 명절 우리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과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답변 꼭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반점남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남일보 아나운서 이혜원이었고요.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